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산기음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하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시간에는 남은 자, 남겨놓은 자, 남겨둘 수밖에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이들을 좀 남겨놔야 되겠는가, 남겨놓지 않아야 되겠는가 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부족하지만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남겨서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을 남겨놓는다고 하냐면 10분의 1을 남겨놓고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또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을 남겨놓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을 기억하고 우리는 10분의 1이 되어야 되고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씨로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10분의 1은 11조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숫자적으로 10분의 1이 아닌 이렇게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이 돼서 하나님이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밤나무나 상수리나무 같이 큰 나무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신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아요. 문제는 우리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못돼도 하나님이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한 거, 그거가 10분의 1이고 그루터기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언제나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신자, 10분의 1과 같은 신자, 하나님 말씀의 씨로 만들어지는 이런 저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남겨두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속에 증거가 있는 사람을 남겨놓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 지키는 사람, 또 속에 증거가 있는 사람, 신앙의 이론이 아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깨달아져서 속에 지워질 수 없는 증거가 생긴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시고요. 신명기 4장 4절에는 어떤 사람을 남겨놓냐고 하냐면 말씀을 붙쫓는 사람을 남겨놓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다 없애었지만 하나님을 붙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남겨놓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많고 십자가도 있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달라붙어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손들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겨놓은 사람이 되면은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난 거를 먹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또 심어서 농사가 돼서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남겨놓을 수밖에 없이 일치를 해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마음이 시원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남겨놓은 사람은 이사야 37장에 의하면 아래로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되고 위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 기회를, 우리는 전 생애를, 전 시간을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위로 열매를 맺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린 만큼 또 위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는 만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난관이라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골로새 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이 온 천하에서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본인이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야 되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참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전생에 이렇게 자라나고 열매 맺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14절에 보면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태양이 자라게 하는 보물이라는데, 태음은 밤입니다.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때는 자라는 기회로 삼는 거고 태양은 자라는 열매 맺는 기회로 삼는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태음, 밤이 오든지 고통이 오든지 또 시련이 오든지 형통한 길이 오든지 잘 되든지 언제나 자라나며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 땅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은 남겨놓을까를 남겨놓지 않을까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10분의 1 그루터기 하나님의 씨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돼서 달라붙어 예수를 믿고 언제나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증거가 있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